부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이 바쁩니다. 수미초등학교에서 도착한 음악 선물, 바로 수미초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첫 인사, 창단 기념 연주회 현장인데요. 병아리들의 깜찍한 연주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들어는 보셨나요? 세계 시민학교, 바로 지구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교육이 오고 가는 그곳, 그 훈훈한 현장 소식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든 어디서든 부산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맛가는 인터뷰, 오늘은요, 인천으로 떠난 맛가는 리포터, 그곳에서 바라본 부산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오늘은요, 하늘에서 바라본 감천 문화마을 함께 봅니다. 색다른 눈으로 바라본 우리 지역의 색다른 모습, 주민바다TV 기대해주세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취미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동네 동호회, 깊어가는 이 겨울, 허전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멋진 음색의 악기, 색소폰 동호회를 만나봅니다.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사람의 뇌를 젊게 만들어주는 브레인푸드가 선정됐는데요. 영양소의 결정체라 불리는 계란 노른자, 신경과 뇌세포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인 비타민 B12가 많이 든 연어, 그리고 우리 뇌에서 신경신호가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돕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가득 들어있는 식품인 호박씨, 해조류, 그리고 다크초콜릿이 뽑혔다고 하네요. 매일 챙겨 먹으면 뇌는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똑똑한 식품들, 오늘부터라도 꼭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부산통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건강하고 즐거운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얼마 전 수미초등학교에서 관현악단을 창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작은 미비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큰 포부를 갖고 문을 연 수미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그들의 연주를 지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멋진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이곳, 바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수미초등학교 강당입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수미초등학교 학생들, 바로 이날 연주회가 수미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창단 기념 연주회였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당당히 학생 오케스트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이날, 친구들과 학부모,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축하를 보냅니다. 고사리 손으로 도전하는 오케스트라, 앞으로 성장할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멋진 소식 기다릴게요. 이 수미초등학교 오케스트라는요, 앞으로 긴 연습기간을 거치고 난 뒤 정식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병아리 단원들이지만 언젠가는 멋진 연주로 지역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미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하루빨리 무대에서 단원들의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이어서 부산 시민 기자단 하미정 시민 기자님께서 We are the world라는 모토로 부산 시민들을 위해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세계 시민학교 교육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오셨습니다. 그 현장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세계 시민학교 들어보셨나요? 학교 건물이 없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세계시민학교 강사들의 보스 교육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주제를 새롭게 발표하고 또 배움으로써 좀 더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열정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과연 세계시민 교육은 무엇일까요? 지구촌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산 시내에 있는 다양한 초중고등학교 유아기관까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서도 다양한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학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많은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것으로 녹여내므로써 본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합니다. 세계시민 교육 강사로서의 자부심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어떤 그 가벼웠던 마음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눈동자를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은 나의 관심과 사랑의 범위를 넓혀 전 세계를 무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계시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기자 함희정이었습니다. 말로만 세계는 하나다라고 외쳤지 실제로 세계인들이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구촌 공동체를 위한 교육이 더욱더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부산통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부산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코너는요. 장소 불문, 편견 없는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가는 시간, 막가는 인터뷰입니다. 막가는 인터뷰 김재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막가는 인터뷰의 김재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재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재희님도 부산에 살기 전에는 부산은 아마 이런 곳일 것이다 라는 뭐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게 조금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타지인들이 생각하는 부산에서 가장 큰 거는 사투리잖아요. 조금 그렇죠. 그 사투리나 그 센 억양 때문에 아 뭔가 거칠 것 같고 전투적일 것 같은데 아, 조금은? 막상 와보니까 아 평소 말투가 이런 거였구나. 마음은 따뜻하구나. 그걸 잘 느꼈습니다. 저도 서울이 고향이다 보니까요. 이 부산에 대한 선입견이 어느 정도 있긴 했었는데 부산에 와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부산 사람은 모르는 부산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멀리 봐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처럼 타 지역민들의 눈에 비친 부산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특히 이번 주 막간 인터뷰는 제 고향 인천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아주 멀리 가봤는데요. 막간 인터뷰 인천이 바라본 부산의 모습 과연 어떨지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가는 인터뷰의 김재희입니다. 아, 저는 지금 목포 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종합고속버스터미널이죠. 보이시나요? 이 많은 분들, 많은 이용객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 왜 나왔느냐? 오늘 막가는 인터뷰 이 목포터미널에서 할 예정이 아닙니다. 제가 왜냐면은 서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 터미널에 가서 또 인천까지 가야 돼요. 제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오늘 새로 생긴 거죠. 프리미엄 버스를 탈 예정이라서 그거는 이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만 가는 게 있어서 서울에서 또 지하철을 타더라도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제가 서울로 편안하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뿅뿅! 저는 지금 프리미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신기한 게 보여드릴까요? 네. 그럼 제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남 고속 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도착 시간이 많이 지연됐어요. 그래도 확실히 프리미엄 버스라서 그런지 제가 정말 편안하게 왔습니다. 여기 좌석도 눕다시피 이렇게 쭉 눕혀가지고 거의 숙면을 취하고 왔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막간 인터뷰를 찍게 된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아주 특별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네, 내가 보는 부산, 부산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입니다. 과연 우리 타지 사람들이 보는 부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제가 한번 또 특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과연 우리 타지역 사람들이 보는 부산의 이미지는 어떨지, 뭐 음식도 좋고 관광지도 좋고 명소도 좋죠.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인 인터뷰 출발합니다. 막간인 인터뷰. 네, 제 친구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인천 서구 사는 김지훈입니다. 아, 네, 정말 감미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막간 인터뷰 오늘 주제가 당신의 부산은이에요. 부산에 대한 기억. 혹시 부산 가보셨나요? 네, 부산 한번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올해 초에. 올해 초에 몇 월? 2월인가? 네. 아, 2월쯤에 네. 가셨구나. 그럼 제가 부산에 있을 때네요. 네. 아, 그때 왜 연락 안 했어요? 연락했죠. 네, 바빠가지고 바쁘다고 아, 못 나온다고. 아, 미안합니다. 아무튼 부산 갔는데, 부산 어디 가셨었나요? 자갈치 시장도 가보고, 거기 시청, 부천, 부산 시청 쪽도 가서 저 아는 지인들도 만났습니다. 아, 보통 이렇게 부산 놀러 왔을 때 시청 주변에서 놀기에는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네. 거기서 뭐 저녁 같은 거 먹었나요? 식사? 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어떤 음식 먹었나요? 아, 네네, 카페 갔어요, 카페. 아, 조금 오락가락 하신 네네, 것 같은데. 네네, 카페. 그럼 뭐 자갈치 시장에서 식사하셨나요? 그때 회 먹었어요. 회덮밥, 회덮밥. 오, 회덮밥 뭐 유명한 데 있었나요? 아니, 그냥 아무 데나 좋아가지고. 어땠나요? 그냥 회덮밥이었어요. 뭐 그렇게 딱 특히 인천도 어차피 회가 많아서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오, 근데 딱히 맛있진 않았다. 아무 데나 좋아서 네. 그런지. 그러면은 혹시 부산에서 나중에 또 가고 싶을 때 어딜 가고 싶은지? 부산 해운대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해운대요? 네. 왜죠? 해운대 다들 많이 가니까 한번 그냥 가보고 싶은? 네. 해운대에서 뭐 해보고 싶어요? 해운대 가서 바다, 일단 동해바다를 많이 못 가봐가지고 서해는 물이 이렇게 얕거든요. 그래서 깊은 바다 들어가가지고 좀 놀고 싶어요,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혹시 수영 잘하시나요? 잘하죠. 딱 몸을 봤을 때 뭔가 수영 잘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아, 의외의 몸입니다. 네, 의외의 몸.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제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간인 인터뷰. 장소를 바꿔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 인천 서구 신곡동 사는 양희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막간인 인터뷰 주제가 당신의 부산은이에요. 혹시 부산 가보셨나요? 부산 네, 두 번 가봤습니다. 오, 두 번씩이나? 언제 가보셨나요? 재작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한번 여름에 두 번 가, 여름에 갔었어요. 2년 전, 3년 전 여름이면 혹시 뭐 바닷가에서 노셨나요? 네, 해운대에서도 그렇고. 오, 해운대만 두 번 갔어요? 한 번은 혼자 가고 한 번은 이제 친구들랑 갔었는데 두 번 다 코스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는 어떤 코스 했나요? 비슷하긴 했어도. 네. 일단 뭐 자갈치 시장 가서 이렇게 수산물도 좀 구경만 하고 비싸서 먹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좀 네. 비싸게 느낄 수도 있어요. 가고 거기 또 남포동 가서 또 유명하다는 씨앗호떡도 먹고 그 냉채족발을 부산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냉채족발 어디서 먹었나요? 냉채족발이 그 남포동 근처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제가 가는 데랑 혹시 비슷하나 해서 네. 했는데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가보니까 네. 부산에 대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었나요? 어떤 이미지 같은 거? 부산 이게 경상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이렇게 딱딱한 이미지가 많은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노는 놀거리도 되게 많고 굉장히 활발한 뭔가 되게 활발한 느낌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천과 부산을 좀 비교했을 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나요? 부산을 제가 이제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녀보긴 했는데 인천보다 뭔가 좀 교통이 좀 괜찮았던 편이었던 것 같고 아 교통이 편하다? 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인천 바다보다 부산 바다가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깨끗한 걸로 치면 아마 인천이 최하위일 네, 것 같습니다. 최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그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온 것 같아요. 네네네. 다음에 부산 올 때는 재작년 작년이면 제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부산에 올 때는 제가 있으니까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운대 혼자 가지 말고 저랑 같이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양일옥 씨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또 오늘 재밌게 놉시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막가는 인터뷰. 쉬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인천 중구 경동 137-5 김창섭입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도 해주세요. 나 알고 하라고. 난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성함만 말씀해 주세요. 네, 나는 저기 김재희 할머니입니다. 네. 저기 인천에 사는 양윤숙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그 기억 속의 부산이에요. 당신의 부산. 그래가지고 부산 최근에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어요. 네, 언제 갔다 오셨죠? 11월 초죠 뭐. 네, 11월 초에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그 비 와서 잘 몰라요. 비 와서 잘 모르고 많이 저 댕여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갔다가 네. 태정대 구경 갔다가 비 오고 그래갖고 공사 중이라 구경도 못하고 왔습니다. 아, 다음에 한번 또 가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산 가셔가지고 아 근데 손자도 못 보고 그냥 다시 올라가셨는데 손자가 워낙 바빠가지고 그때 많이 아쉬우셨죠? 아니 손자 보러 올라갔는데 손자고 또 바빠서 못 보고 그냥 왔어요. 음식은 뭐 드셨어요? 음식을 뭐 먹었던가 거기서 음식 뭐 시간이 없어갖고 하여튼 회 먹었습니다. 회 드셨구나. 아 근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90이에요. 아 90? 네. 할머니는 어떻게 되세요? 81입니다. 아 뭔가 존댓말 쓰시는 게 굉장히 어색하신데 아마 저희 막가는 인터뷰 최고령 인터뷰가 아닐까 싶은데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손자의 인터뷰를 흔쾌히 응원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욱더 건강하시고 부산에 놀러 오실 때 그때는 손자랑 같이 놀러 다니고 음식도 많이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자 덕분에 인터뷰도 해보고 좋은 거 구경도 하고 손자 덕분에 잘 구경하고 참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하지 저야말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도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막가는 인터뷰. 네 막가는 인터뷰 오늘은. 당신의 부산, 내가 생각하는 부산이라는 부산의 이미지를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또 특별히 제 주변인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제가 집에 오랜만에 간 김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번 인터뷰해보고 또 친구들도 인터뷰해봤는데 아, 좀 해보니까 아쉬운 게 뭔가 제가 없을 때 부산에 많이 오셔가지고 뭐 저랑 같이 놀았으면 조금 더 즐겁고 맛있는 부산을 그런 이미지를 제가 또 들을 수 있었는데 아,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뭔가 부산에 다시 놀러 왔을 때는 제가 열심히 가이드 해가지고 더 즐겁고 알찬 부산 한번 만들어 보도록 부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막가는 인터뷰 다음 주에도 더 신나고 재밌고 알차고 즐겁고
또 저런 주제로 준비해왔어? 하는 신선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 되어버렸어요. 트리 보이시죠? 트리. 12월인데 마무리, 정말 2016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열심히 한번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막간은 인터뷰. 안녕. 네, 이번 주 막간은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아니 제이님 오랜만에 고향에 가셨는데 이렇게 투철한 직업 정신까지 발휘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고향집에 오랜만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명절 이후에 처음 또 뵙는 거라서 하도 또 인천에서 많이 올라와라 올라와라 한번 얼굴 좀 보자 있겠다 까먹겠다 그렇게 많이 그쵸.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갔는데 제가 다짜고짜 좀 할아버지 할머니께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좀 당황하셨는지 제 카메라도 잘 못 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두 분 다 너무 정정하시고 너무 네.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 건강하십니다. 네. 네,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부산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던가요? 아무래도 바다가 가장 보기 좋은 곳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잖아요. 네, 긴 맞아요. 거리다 보니까 정말 뭔가 놀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할 때 가는 곳이 부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제이님도 이제 부산에서 조금 계셨으니까 부산에서 바라본 인천의 모습은 어때요? 바다가 생각보다 먼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인천 사람들이 보기에 바다가 뭔가 가까울 것 같지만 부산처럼 가까울 것 같지만 막상 바다를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 바다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바다 보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저한테 부산은요 딱 한마디로 맛있는 도시라는 그렇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공감. 같은데 맛있는 도시로 딱 기억이 되는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막간의 인터뷰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가실 예정인가요?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가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그 주제를 맞아서 우리 특별히 내가 산타가 된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간의 인터뷰 주인공은 여러분인 거 아시죠? 막간의 인터뷰 마이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제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부산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저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주민바다TV 깜찍한 부산길잡이 정서영 학생과 함께 하늘에서 바라본 감천문화마을의 멋진 풍경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영 학생과 함께 감천문화마을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서영이에요. 부산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멋진 곳이 참 많아요. 오늘은 하늘 동네에서 바라본 감천문화마을의 멋진 풍경을 구경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감천문화마을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반갑게 손 흔들어 주시는 달고나 할머니.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분이죠. 할머니에게 듣는 옛날 이야기는 언제나 신기하고 재밌답니다.
피난 유교 피난 때 왔어요. 유교 피난 때 내 아홉 살 때 왔습니다. 아홉 살 때 학구방이 이제 전부 이래 집도 없었고 학구방이 가지고 천막 치고 막 이불 뻔 있으면 이불 뻗기 치고 그렇게 살고 그랬지요. 뭐 달 동네예요. 막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친하게 이걸 살고. 그때 내 시집 와갖고 사라오 태풍이 왔거든요. 예, 사라오 태풍이 와가지고 학구방 집을 이래 지어놨는데 바람이 확 불면 이 집 전체를 들어갖고 갖다 탁 집어 던져보는 게 바람이. 감천문화 마을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작은 박물관으로 가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어때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감천문화마을 멋지죠? 본격적으로 골목길을 따라가 볼까요? 아트숍을 지나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맛있는 가게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도 있고 저기 이쁜 등대와 북카페도 보이네요. 좀 더 아래 골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불구불 골목 사이에 배치집, 낙서 갤러리, 카톡 공방도 보이고 알록달록한 예쁜 집들과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아요. 감천문화마을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외국인들도 많고요. It's very interesting and beautiful. 부산의 중심부터 こういった昔ながらの土地を生かした街を 体験することができて今と過去を行き来しているような不思議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しまたぜひ遊びに行きたいと思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빠이! 자, 이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하늘마루에 도착했어요. 사진과 TV 속에서 본 딱 그 모습이죠. 꿈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놀이터. 여기가 바로 감천문화마을이랍니다. 안녕! 감천문화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마을을 오랫동안 지키고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아픔과 고난을 거치고 지금은 부산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은 감천문화마을. 여러분도 부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느껴보고 싶다면 감천문화마을로 꼭 한번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서영 학생과 함께 떠나본 감천문화마을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부산에 끼어있는 동호회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우리 동네 동호회입니다. 오늘은요, 다양한 음색으로 음악 동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악기, 색소폰 동호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색소폰 음색 하나의 매력을 느껴서 모이게 됐다는 색소폰 합주단 포르테. 색소폰의 매력에 푹 빠진 그들을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로맨틱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악기를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중저음으로 귓속을 파고드는 매력에 빠진 동호회를 찾아봤습니다. 악보를 펼쳐보고 반짝이는 금빛의 악기를 꺼내며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색스폰 동해 부산 포르테 색스폰 합주단입니다.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심금을 울리는 악기 색소폰이네요. 매주 화요일이면 정기 모임을 갖고 연습에 몰입하는 회원들. 풍부 못지않은 실력에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아리랑 한번 해봅시다. 아리랑. 첫 마디는 솔로입니다. 자, 갑니다. 셋. 입혀지니까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퇴직을 할 적에 어떻게 인생을 즐기게 살 것인가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색소폰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 어떤 그 음악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제 이 색소폰 음색이 너무 좋고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10년 전에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좀 건태롭고 이런 게 시기가 있었는데 같은 동료들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저마다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색소폰 하나로 함께하는 회원들. 마음 때문일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더욱 귓가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음색이죠. 색소폰의 그 가슴을 울리는 음색.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짓눌리고 좀 찌들릴 때 색소폰 불면 많이 풀립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그 충전되고 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 나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떤 도구,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감미로운 색소폰의 마술사 케니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스승님께서는 오랫동안 색소폰을 하신 관계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러고 자세히 상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승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 관계로 나날이 아주 향상되고 있습니다. 연주회도 하고 그걸 통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불우한 시설에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인문공연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여러 가지가 많겠죠. 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아마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연습을 해놓으면 기회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르테 색소폰 파이팅! 귀와 마음을 황홀하게 해준 오늘의 동호회. 감미로운 색소폰 소리와 함께 마음이 절로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창단 후 프로 못지않은 열정과 실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색소폰 동호회 포르테는요. 다른 색소폰 동호회와 달리 체계적인 수업과 정기적인 연습 과정을 통해서 색소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캐롤 음악을 들으면 정말 황홀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색소폰 연주로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96님입니다. 겨울엔 우동이지. 이 따뜻한 국물이 온 몸을 녹여주는 이 기분 최고네요, 최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해물 볶음 우동, 갖가지 해물 덕분에 더 맛있던 요즘 홀릭 볶음 우동 먹고 오셨다고 하네요.
5189님입니다. 맥주 이즈 몬들. 피자와 치킨은 맥주와 최고의 궁합이죠?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요 하셨는데요. 아, 맞아요. 요새는 치맥만큼 피맥도 인기더라고요. 또 다른 매력, 요즘은 말린 장미 같은 드라이플라워가 좋아요. 빈티지함이 참 좋다군요 하셨는데요. 말린 장미, 말린 모카솜이 요즘 참 이쁘더라고요. 변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 진구입니다. 제2회 꿈동이 동요제 열어서 12개 팀의 동요 솜씨 뽐내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홀로 어르신들의 생일상 차려드리기 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동절기, 전기, 가스 등의 화재 예방 위한 캠페인이 실시됐네요. 영덕입니다. 결혼 비용 줄여서 학생들 위한 장학금으로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영덕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 촬영해드리는 봉사활동이 있었는데요. 영도구 동삼 1동 청년회가 동삼 희망마을에서 관내 어르신들께 장수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드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도구 신선동 새마을분녀회가 관내 이웃에 전할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합사례 관리 슈퍼비전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영도구가 4년 연속 우수 이혼 전후 상담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우수 상담 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도 문화예술회관에서 2016 송년 특별 콘서트 환희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동구입니다. 선진교통문화 대시민 캠페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동구지회가 부산동구경찰서 앞 중앙대로변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진교통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입니다. 12월 17일 오후 3시 부산 대표무용단의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과 부산시립무용단, 한국무용협회 부산시지회가 함께하는 합동공연이 12월 17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제10회 해양과학기술상의 산업 분야 대상을 수상받았다고 하네요.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동합근막 가두리 보급 위해서 연구 결과 발표와 어업인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양식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동합근막 가두리 연구개발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1주년 맞이해서 전심을 3단장과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요. 자동차 안전벨트 체험물, 아트홀 등 전시물 시설이 새롭게 선보였고요. 특별 강연과 가족음악회를 비롯해서 시민 축하 행사도 풍성하다고 합니다.
남해 해양경비안전본부입니다.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위해서 김장김치 담그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조진호 신임 감독과 2017 시즌을 이끌어갈 코치진이 구성됐다고 하네요. 부산 아이파크가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의 밤에 초대돼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에어부산입니다. 연말 행복 나눔 자선 바자회 열어서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에 사용할 거예요 하셨는데요.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연말 행복 나눔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서비스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인문학 최고 과정 휴먼 리베르타스 수료식과 발전 기금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 소장 설매 탐진안 씨 분재기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영도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창단 발표회가 있습니다. 12월 16일에 아름다운 합창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영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영화를 상영합니다. 12월 21일에 영화 곰이 되고 싶어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영화 폴라 익스프레스를 상영합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뮤지컬 겨울이야기가 공연됩니다. 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진행됩니다. 1월 12일과 13일 이틀간은 가족 뮤지컬 백설공주가 공연됩니다. 친숙한 백설공주 이야기를 뮤지컬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의 여왕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1월 17일 오전 10시와 11시에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가 뮤지컬로 찾아옵니다. 탭댄스를 추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1월 19일에 2회 공연합니다. 나랑 첫 번째 콘서트 문성용이 공연합니다. 1월 21일 오후 6시에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5회 솔로앤 앙상블 융트리오가 공연됩니다. 2월 4일 오후 6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빨간 모자가 공연됩니다. 2월 8일 수요일에 3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비바 챔버 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2월 11일에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비즈 콰이어의 정기 합창 공연이 열립니다. 12월 22일 저녁 7시에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합니다. 어컴페니 특별 기획 공연이 열립니다. 한겨울밤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포함한 다양한 곡을 연주합니다. BMI 뮤직 앙상블의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립니다. 12월 26일 저녁에 금정문화회관에서 진행합니다.
뮤지컬 산복도로가 무대에 오릅니다. 12월 30일부터 이틀간 공연됩니다. 영도병원이 연말연시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연 접수와 기념품 증정 등을 진행합니다. 2016년 사회적 경제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영화 워커즈, 천국의 속삭임 등을 상영합니다. 기장군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 진료 의사를 채용합니다.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터 양성 과정을 실시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 관련 기업과 학교로의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대상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2017 겨울방학 국악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교사들이 학교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전통음악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밀가루, 이제는 버리지 말고 살림에 한번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씻기 어려운 딸기, 포도와 같은 과일을 밀가루를 뿌린 뒤에 흐르는 물에 씻으면 오염 물질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씻을 수 있고요.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밀가루를 담아서 밀폐한 뒤 하루 정도 실온에 보관하면 용기의 음식 냄새가 싹 가신다고 하네요. 또 때가 낀 운동화를 새 것처럼 세탁하고 싶다면요, 밀가루 풀을 운동화에 골고루 발라서 1시간 후에 세척해주면 찌든 때가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주방 어딘가에 숨어있는 유통기한 지난 밀가루 살림에 꼭 한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사가 오셔서 흰 눈물